본인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 계산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교사의 승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예전 영상에 보면 교사의 승진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번 교사의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2023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23년 교감 연수 를 받을 수 있는 면접 대상자로 차출된 발표가 있었죠. 물론 해마다 4월 1일이 되면 발표가 되고, 동시에 작년에 이제 연수를 받으셨던 분들의 순위가 이제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고 내년 3월에 발령이랄지 9월에 발령이랄지, 또는 등수가 매우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은 올해 9월 1일자도 또 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4월은 매우 이제 승진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또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학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장학사 또는 연구사, 이런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4월에 관련 요강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승진과 관련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4월 달이 또 아주 매우 중요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의 승진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 승진 또는 일반 승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사에서 이제 교감으로 승진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전직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교사에서 장학직으로 장학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학사나 이제 연구사로 나가는 그런 전직을 하게 되는 그런 승진의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교사에서 교감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몇 가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시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공통 가산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이제 가산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가산점들을 모아서 이제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류를 내는데, 이 과정을 이제 평정이라고 합니다. 승진 서류 평정을 하게 되는데, 그 평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그 인원수가 결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많이 뽑는 해는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도 많이 이제 차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뽑는 인원수가 적을 때는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직의 경우도 전문직을 많이 뽑는 해가 있고요. 또 전문직을 조금 뽑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을, 필기 시험을 이제 보는 거죠. 계획을 짜거나 어떤 조직을 해내고, 또 면접을 통해서, 면접은 이제 교감도 같이, 면접은 똑같이 치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런 면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에 이제 같은 공부를 하는 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이제 장학직, 전문직 시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해당 학년도에 교육청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잘 꿰뚫고 있어야 시험을 보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그 전문직을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전문직 시험을 볼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게또 변화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시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그 학년이라든지 담임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업무도 잘 하면서 또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 만큼 이중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장학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육청에서 최소한 5년 정도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뭐 인사 업무라든지 학교 폭력 업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교육청에서 부여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그 정도는 좀 하신 후에 교감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또 자격을 받게 되고 이제 교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뭐 한 45세 정도에 만약에 장학직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적어도 50세가 넘은 이후에 이제 교감으로 나올 수 있고요. 교감으로 나와서도 이제 몇 년 근무하고 다시 이제 교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에 따른 또 계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 승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교감으로 나와서 최근 이제 2023년 3월 1일자로 이제 교장 발령 나신 분들을 보니까 교감 경력이 많은 경우는 7년 이상 교감을 하신 후에야 이제 교장으로 임용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면 교장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차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빨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이제 또 그때그때 수급 사항에 따라 좀 다르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승진을 만약에 하기로 준비를 하셨다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좀 재지 말고 일단 목표를 설정했으면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고비는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학년이라든지 뭐 교과 전담을 하고 싶었는데 뭐 안 된다든지 또 부장을 맡고 싶었는데 부장을 못 맡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승진은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교직에 나갈 때부터 뭐 승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케이스가 아니고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승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승진을 한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죠. 학교를 옮기고 교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지역을 옮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승진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교장 교감은 옛날의 교장 교감과는 좀 위치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그 학교장에 대한 또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장이나 교감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뭐 교무실이나 교장실에서 뭐 신문도 좀 보시고 여유있게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런 관리자들은 별로 없으시고요. 거의 이제 매일같이 민원에 좀 시달리시기도 하고 또 그 민원의 대상이 학부모나 외부 인사들이 아니고 교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직원들의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교사들의 민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요. 행정직도 있고 뭐 급식실을 비롯한 조리종사원들이나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종류의 교직원들의 다양한 그 민원에 시달리고 안팎에 있는 뭐 노조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그 이끌어 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이 옛날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교장이나 교감으로서 명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과연 명퇴를 할까 생각해보면 교장이나 교감의 자리가 결코 편안한 자리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교감으로 업무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그 업무 연락이라는 것들을 교감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교감 선생님께 협조한다, 교감 선생님께 협조한다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니까 교감 입장에서 내가 이거 그 교감인지 아니면 업무를 연결하고 전달해주는 학교의 어떤 대표적인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또 쉽지만은 또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감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갈등을 중재하는 부분이 있죠. 교직원들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교감을 또 거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의중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는 다른 교직원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이제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예전의 교감 선생님들의 역할을 보면 선생님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아, 나를 좀 잘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좀 잘 챙겨주기도 하고 이끌어 줄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감 선생님들도 그렇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거의 행정적으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다 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그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교감의 입장에서도 교감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진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또는 어떤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쫙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교사로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온전히 자기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